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발효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발효는 매일 하는 거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랑에 빠졌다. 여러분들이 전혀 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그 애인을 어떻습니까? 매일 봐야 되죠. 오늘 뭐 오늘 봤다고 내일 안 봐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보고 나면 내일 또 보고 싶고 내일 보고 나면 모레 또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금방 헤어졌는데 돌아서자 말자 또 보고 싶죠. 그러니까 자꾸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뭐 이렇게 돌아보고 하다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발효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뭐 내일 안 먹어도 되고 모레 안 먹어도 되고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발효 음식은 매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세 끼 먹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난 두 끼밖에 안 먹는다. 두 끼든 세 끼든 한 끼든 일단은 하루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굶어도 3, 4일은 여러분들 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이 이 육체가 유지가 되듯이 발효 음식도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사실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며칠간 안 먹어도 돼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매일 그냥 여러분 밥 먹듯이 발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남자 여자가 아니면 이제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거. 그게 발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술 좀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발효 음식을 좀 부지런히 먹습니다. 발효 식초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가지고 그래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먹고 나면 몸이 다시 좋아지죠. 좋아지고 나면 또 안 먹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안 먹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술 먹다 먹고 또 좀 과로하고 그러면 또 몸이 또 안 좋아지죠. 그럼 또 먹습니다. 그렇게 이걸 계속 대풀이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건 아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금 먹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매일 발효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효 요구르트, 이제 우유에다가 유인균 넣고 뭐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맞추고 그러면 이제 발효 요구르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발효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콩에 균을 넣으면 이제 그 다음 날 청국장이 됩니다. 근데 그 청국장을 조금씩 먹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장아찌. 이제 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장아찌가 아삭아삭한 게 되게 맛이 있죠. 그래서 장아찌로 이제 먹게 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천에 나는 과일들 이제 얼마 전까지 밀감이 되게 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밀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요거는 이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 무지삽니다. 뭐 이따만한 게 하나가 뭐 35,000원 이렇게 큰 한 상자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렌지가 싸죠. 이거를 이제 믹스기에 갈아 가지고 이제 물을 조금 넣어야 되죠.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나 이런 발효 종자균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매일매일 발효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먹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이렇게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거죠.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발효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속이 편안하죠. 그리고 똥도 잘 나옵니다. 똥 잘 나오고 속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매일매일 이제 컨디션들이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면 아, 요게 바로 건강 비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찌 보면 사람 한 4명, 5명이라는 걸 저는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새벽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올 때 2시 뭐 한 몇 분 됐거든요. 지금 2시 반쯤, 새벽 2시 반쯤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일하고, 또 하여간 이런 일가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지간한 이제 몸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발효 음식을 매일 조금씩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거는 안 보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연인들끼리 한 1년씩 안 봐보십시오. 그러면 멀어집니다. 근데 이제 매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있는 정, 없는 정, 좋은 정, 뭐 나쁜 정 다 들어가지고 결국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단계가 이제 발효 음식이랑 같이 사는 단계까지 오늘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조금 삐끼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봐도 발효 음식, 저기 봐도 발효 음식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랑을 하면 뭐 최고의 건강 비결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뭐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엔돌핀이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병 걸릴 여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효 음식과 저는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발효 음식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병 문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뭐 고민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발효 음식과 매일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여러분들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실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새벽에 나오다 보니 잠이 덜 깨서 그런가 좀 얼얼합니다. 감사합니다.